왔어요 여기. 와 근데 크기가 진짜 커요. 와 이 정도 크기면 치아 7? 네 최소 7이랍니다 최소 7cm? 와 진짜 커요. 고객기가 85까지 엄청 우라한 그런 자태를 뿜고 있습니다. 와 광도 엄청나는데요 이게? 오 멋지네요. 와 방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키론 코카스장 숙능이 날라왔습니다. 와 근데 장각 날라와야 된다고 했는데 장각이 날라와졌네요. 와 근데 진드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. 보시면 막 진드기가 막 있고 크 진짜 예쁩니다. 한 이건 한 80 정도 80에서 90 사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예쁘네요. 역시 이건 언제 봐도 예쁩니다. 와 지금 아스타코이데스라고 이제 두점박이 원하죠? 우리나라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네. 프로스포콜루스 아스타코이데스 네. 랑카르디 아. 이거는 아스타코이 원하죠? 아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개체는 이제 아종이고요. 이 개체가 이제 원아종 본래 본체라고 볼 수 있죠 이게. 와 진짜 근데 이것도 야 여긴 오리지널. 네 오리지널. 진짜 여기 있는 개체들은 하나같이 다 예쁘네요. 좀 마신 건 제 거예요 콜라. 야 대형 개체라서 더욱 예쁜 것 같습니다. 아 저 블레어. 이름이 뭐죠? 카나리 콜라투스. 카나리 콜라투스라는 이제 가위사슴벌레. 가위사슴벌레입니다. 여기가 특산인가요? 아, 네 한림운산의 특산종. 아주 예쁩니다. 이 가위는 또 처음 보네요 여기 와서. 오 맞습니다. 원화종. 오 큽니다. 아 카나리 클라투스 원화종이라고 하네요. 이야 앞다리가 하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. 이야 색깔도 엄청 예쁘고요. 아, 살짝 잔털도 있는 게 주베리하고 비슷하네요. 잔털 있는 건. 이야 여기는 이제 코카스 장각이 날라왔습니다. 이야 코카스 이거 한 몇 밀리 될까요 이거? 한 70, 아 97? 97, 아 97 정도, 90에서 100 사이. 와 아주 큽니다. 105요? 105버? 오 105버. 아 멋집니다. 제 손바닥이 한 요만한데 손가락보다 훨씬 크죠 이제?